국내 코로나 확진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건망증 등 후유증에 시달립니다. 드물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후유증도 생기는데 백신을 맞으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조사 결과 코로나 확진자 중 19.1%, 약 370만 명이 가벼운 후유증을 앓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가장 흔한 건 한 기침이에요. 그 다음으로 오는 것들이 후각소실이나 뭐 그런 증상 아니면 무기력감, 피로감, 그 외에 뭐 점점 집중이 잘 안 된다, 머리가 멍하다. 뇌와 심장에도 후유증이 생깁니다. 평소 건강했던 20대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확진된 뒤 지금까지 심장약을 먹고 있습니다. 심장이 빨리 뛰고 밥 먹으면 이제 심장이 세게 뛰고 다시 통증은 한 1월 2월 그때쯤까지 이제 가끔가다 꼭꼭 쑤시는 정도. 방역 당국이 성인 확진자 23만 명을 대상으로 중증 후유증을 조사했습니다. 심근경색은 31명, 뇌경색은 73명으로 심혈관계 두 질환의 발생률은 0.045%였습니다. 그런데 백신을 2차 접종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심근경색은 52%, 뇌경색은 60%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. 그 예방접종이 입원이나 사망을 예방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경색과 같은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효과. 시간이 지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4차 접종률은 60세 이상에서 40.6%, 50대는 4.2%로 저조합니다.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 정점이 8월 말로 예상된다며 적어도 2주 전엔 접종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. SBS 유승현입니다.